안녕하세요. 개맨 운동 10개명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하는 날입니다. 제가 디스크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고중량 운동을 하다가 디스크가 찢어져서 2주 정도를 침대에서 지내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신경외과에서 정말 정말 너무 아픈 주사 두 대를 맞고서 간신히 걸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한동안은 무서워서 스쿼트랑 데드 운동을 안 하다가 스쿼트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자세에 집중해서 낮은 무게부터 천천히 중량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의 운동 경험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바빠서 운동 시간이 부족해도 준비 운동을 꼭 하고 있어요. 스쿼트 하는 날은 고관절 위주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상체 가동성을 위해서 상체 스트레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런지하고 앉아서 다리를 올리는 동작은 개인적으로 스쿼트에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인데요. 다리를 저렇게 드는 게 내전근과 고관절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굽무는 동작으로 햄스트링을 풀어주고 발목도 함께 풀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스쿼트를 위해서 역도화를 신어주는데요. 제가 신는 신발은 나이키의 로말레오 시리즈 중에 카모플라 디자인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30만원인가?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운동할 때만 신어서 그런지 벌써 5년 이상 신고 있어서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스쿼트를 시작합니다. 스쿼트 할 때 맛있게 먹는 바지. 처음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과 자세에 집중합니다. 15kg씩 추가하고 이때부터는 스쿼트 자세를 조금 더 신경 쓰는데요. 원래는 운동하면서 물을 마셨는데 아는 지인이 선물 겸 스폰으로 프로틴과 각종 비타민 영양제를 지원해 주셔서 먹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kg네요. 본 운동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게가 느껴지는 컨디션에 집중합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체크해봅니다. 스쿼트 할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서 신경 쓰이긴 하는데 딱히 아프진 않아서 그냥 하고 있고요. 또 하다 보면은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운동할 때는 집중해서 그런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본 운동은 130kg로 5개씩 5세트가 목표입니다. 쉬는 시간은 2분 정도를 쉬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쉬거나 속으로 할 수 있다 외치면서 자기 최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핸드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오버해서 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 5세트에는 욕심을 내서 10kg를 올려서 140kg에 도전합니다.
이 호흡법이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데요. 제 호흡을 컨트롤하기 위한 루틴입니다. 다섯 개까지 악으로 마쳤고 다음은 박스 스쿼트입니다. 너니? 본격적인 운동에서 앉으면서 자세가 무너지니까 하프 스쿼트밖에 안 되는 깊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수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로스핏처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욱 긴장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요. 체감은 훨씬 길었습니다. 사실 박스 스쿼트는 일반 스쿼트보다 깊이가 덜 낮기 때문에 140kg 정도로 테스트하고 무게를 조금 더 올리려고 했는데 박스 스쿼트는 포기합니다. 런지를 시작합니다. 일반 런지가 아니고 운동 퍼포먼스를 위한 런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무릎에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나름 컨트롤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동작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여도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무릎이 괜찮다면 낮은 무게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런지가 힘들어지면 에어 스쿼트를 하고 에어 스쿼트도 힘들어지면 바벨을 잡고 추가적으로 스쿼트를 더합니다. 아, 이렇게 엉덩이를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따라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짱구의 엉덩이 걷기까지 하고서 오늘의 하체 운동 끝. 감사합니다. 갤렐루야.